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꿈과 이성을 통해서 받은 계시의 기록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은 피조물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대업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런 의문을 우리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때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라 말씀하셨어. 또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인가에 대하여 제자들이 마음속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전부 알고 있고 때와 기한과 모든 방식을 다 알고 계심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께서는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려 할 때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 뜻의 비밀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도 아버지께서 알게 하심을 따라서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이외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성삼위 간의 관계에도 질서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데도 그 거룩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런 방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방식, 그 계시의 방식, 그걸 통해서만 알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성부와 성령님, 성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께서 창세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께서 상의하셨어요. 도모하셨어요.
거룩한 회의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아버지께로부터 맡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임기응변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뭘 하시다가 우리 사람처럼 깜빡 잊었다가 생각나서 회상해서 다시 시작하고 그런 일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이라도 다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와 섭리와 통치, 심판, 구원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창세전에 아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지식, 오묘하시게 우리를 아셨다는 말, 전지전능하심으로 아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벌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하신 뜻이 이처럼 계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는 그 계시가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는 그 구도 속에서 주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뜻을 알리시는데 그 뜻을 예언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배우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행사가 쭉 진행되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우리 박윤설 목사님께서 늘 우리를 가르치실 때 계시 의존 사상을 가지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도 한번 따라하실 때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사상. 예, 계시를 의존하여서 모든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의 모든 활동을 하라. 그래, 계시를 의존해서. 그러면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아, 오늘날도 계시가 내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정신을 주시오. 계시의 영을 주시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이면 너희로 하여금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 계시의 영을 주십사는 그 말은 깨달음의 영을 주십사는 말이에요. 이미 주신 이게 개인적인 각각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는 무슨 계신가? 새로운 어떤 듣지 못하던 어떤 이상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적인 의미, 주관적인 의미의 계시영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계시영은 바로 이런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 또는 약속과 성취의 증거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 주신 계시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토멘트라고 해서 옛 언약이라 그런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그 모든 뜻을 성취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뉴 테스토멘트, 새로운 언약이라. 그러면 구약과 신약, 그럼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서로 대조되고 반대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 연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정한 하나님의 그 큰 진리의 영역 속에 한 연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큰 일에 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말하면 듣는 자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것,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과 그 이루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체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들이 그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냐.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것이 그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럼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가 그런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로마 1장에서 이 복음은 자 규정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복음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계속 묵상하면 그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풀의 꽃과 같은 다른 건. 아름다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려요. 그러나 복음을 주목하면 성경을 주목하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압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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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하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 사도가 그런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던 일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만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걸 증거하는 걸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의 역사,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했어요. 그것이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약의 다니엘을 공부하는 것도 다니엘이 받았던 이전 계시의 일을 추억하고 한번 살펴보고 그때 다니엘이 무슨 계시 받았더냐 이런 것만 알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게 하려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왜 이전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받았던 그 계시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견고하게 먹이고 세우려고
그 말씀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습니까? 다음 대답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성령이 제시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이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못 박히심의 은혜의 영광을 더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거하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걸 믿도록 하기 위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가 왜 사도로 세웠는가? 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말씀이 뭡니까?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므로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걸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말씀이 쓰여있는가 몰라요. 예레미야에 어떤 말씀이 쓰여있는 걸 잘 모르고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딱 뭐를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아, 그분이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벌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이라네. 아, 그걸 내가 믿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성경 다 모르더라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다 모르더라도 성경을 통째로 먹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들어간 다음에 성경을 배우게 되겠죠. 그 지식이 늘어나고 지혜가 늘어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 대해서 풍성해지겠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날로 성령이 약속한 그 모든 영광에 대한 권리를 그 사람이 다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다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성경 공부를 안 해야 됩니까? 왜 성경을 더 알려고 안 해요? 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미 내 것이 되어 있는, 우리 믿는 사람의 것이 되어 있는 그걸 알기 위하여 더 애쓰고 더 그 깊은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상생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되죠. 더 배워야 되죠. 그래서 어디에 본문을 들어서 설교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설교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빠져있다고 그러면 그건 기독교 설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없다고. 아, 그거 터치는 하긴 했어요. 좀 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 터치는 했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냥 간단한 서론, 간단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그 초점에서 만일 빗나간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설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본문을 정당하게 해석하고 그 요점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증가하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한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은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권위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의 영광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동참하라고 그걸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이런 역사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것처럼 오늘도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들었습니까? 성도의 궁극적 승리. 자, 열국의 많은 열국들이 일어났다가 또 한동안 진행됐다가 또 강성해졌다가 그러나 그 열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또 먹힘을 당. 다른 왕이 일어나서 그 왕조는 무너뜨리고 새 나라가 또 세워지고 그 새 나라가 온 천하를 다스려서 그 나라가 영구할 것 같은데 그 나라도 어느 정도 때가 지나게 되면 다 또 쇠미해집니다.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든 이 열국들은 이렇게 일어났다가 섰다가 상당히 굉장한 큰 권세를 자랑하다 나중에 다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역사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 속에. 그러나 결국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때가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나라를 얻게 될 것.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한 번 영원하리라 말하지 않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다는 말은 몇 번 해야 영원합니까?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를 위하여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반복 요구.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승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일나는 무엇인가?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다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정돈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무엇이 아닌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것.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게 아닌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사 가운데 오늘 현대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 교회사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이점이나 자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세상적인 이기면요, 늘 게임 논리.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신문을 보세요. 계속 다투고 있어요. 야당과 여당이 다투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이런 세상 논리가 아니에요. 게임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그걸 경계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는 나라가 시작이 될 때에 누가 어느 제자 가운데 누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 문제로 굉장히 신경이가 있어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까지 그 다툼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우리 죄악된 인간 본성에서 나는 거죠.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주목해야 되겠죠.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아닌가, 본문에 있는 대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지상에 어떤 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나라가 온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세계를 다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임금이 되면 이 지상나라의 어떤 이런 지상적인 나라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요. 그러면 온 세계가 그 예수님의 나라에 복종해가지고, 외형적으로 복종해가지고 다 모든 걸 다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해서 이런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고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물론 그런 일이 있겠죠.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새 나라.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뭐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일어나듯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온 세계를 장악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걸 다스리게 하고 이런 외형적인 나라가 오게 될 것인가, 이걸 말하는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룩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면서 엠마오로 갔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동행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거든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왜 지금 엠마오는 낙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바랐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실망했다.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민들에게 나라가 붙여지리라는 그 나라,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말. 지상의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통치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 않게 하였으리라.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룰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그런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형태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런 통치력을 가지고 어떤 구획된 영토를 이렇게 가지고 국방력을 가지고 보존되는 그런 주권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런 나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세상의 성도들이 집단을 형성하여 믿지 않은 세력과 물리적으로 싸워 이겨 어떤 고지에 도달하여 그들을 다스리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아, 이 다니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라 이렇게라고 오해할 만한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인가? 자,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초대교 1세기, 2세기 핍박을 받았어요. 3세기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4세기 콘스탄틴 대제에 이르러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점 교회 세력이 뻗어나갑니다. 나라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나라의 노마에게 억압을 받았는데 그 노마의 그 강대한 힘이 교회를 떠받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세력이 점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그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 그 교회의 권 아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를 인준해야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권을 꽉 차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이 다니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성민들에게 나라가 붙여졌다고 하더니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아,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때가 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 좋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그런 때였습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가장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십자군.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지가 뭐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그렇게 하는 건 물론 이름을 성지라고 불러졌지만 여러분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걸으셨던 곳,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곳, 그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은 신약적인 성지는 어디입니까? 거룩한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셨어.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 거기가 바로 거룩한 성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성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놀라운 소망으로 위로를 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것이 성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초소입니다. 그런데 중세 성지가 터키인들에게 이슬람 세력에 점령당했다. 그걸 탈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 가장 어리석은 짓을. 그 나중에 하다하다 십자군 전쟁 지니까 유소년 십자군을 보내서 아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랑함.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 소년들을 보내서 어리석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력을 가지고 세속권을 장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은 얼마 전에 노르웨이에서 대형 살인참극이 벌어졌는데 그 대형 살인참극을 벌인 자가 일반신문에 그거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을 아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슬람의 세력이 뻗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방식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행을 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에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해? 그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방적인 미신 행위를 보면 의분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죠. 그러나 의분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 사람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그 행동을 미워하고 그 사상을 미워해야 되지. 그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분이 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받지 않다니 그 어리석음에 극치어 멸망의 빈거다. 물론 생각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의분을 느낀 나머지
분이 가득 차서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요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자, 우리 중심교회에 나와서는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를 받고 전도지를 갖다가 조그만 지가 싹싹 찢어버리고 함께 주는 조그마한 선물 뭐 좀 닦는 거 있었다면 그것만 자기 호주머니에다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있었어요. 진짜 있었다면. 그런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저 사람에게 벼락이 내려서 당장에 멸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요?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서. 우리도 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아, 그들보다 낫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 그러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그 상상 하나님이 없다고, 그 속에 죄가 왕 누른다고,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 그러면 세상이 더 깨끗해지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의 벌이라는 소설에 나오잖아요. 그 노파가 얼마나 아주 그냥 사람을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그 세상을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 죽여야 된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방인들을 타 종교인들을 볼 때 우리의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보다는 그들의 상태를 보면서 그 미신과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가증한 일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여전히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이 뭔가? 바로 사단과 죄가 쌓아놓은 진이에요. 죄와 불신앙적인 이런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이 쌓아오는 진이 있어요.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목적이래요. 그게 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는, 뭐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풍조, 죄, 사단의 유혹, 시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욕,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결국 자신을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그 모든 잘못된 사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우리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물리적인 힘으로 대항을 해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 제압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믿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물리적인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받는 일은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께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임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뭐하고 뭐 들었다 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 심령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천지 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에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누가 해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뭔가? 우리가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뭔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견고히 그리스도 안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는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이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화전은 뭐예요? 불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방식이에요. 영적 싸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물리쳐야 되는가? 죄를 물리쳐야 돼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물리쳐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하여. 뭐 어떤 걸 목적으로 하여? 어떤 걸 목적으로 하여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믿음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에시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에 대하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셨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한번 따라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그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가 벌어졌어. 전투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전투가 벌어졌어요. 서로서로 이 나라 간에 싸울 때 얼마나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6.25 때 그런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싸움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고린도전서 아니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돈하십시다. 자. 10장 1절에 보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리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다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지는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해요?
그리스도에게. 이게 싸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론을 파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려면 누구부터 이겨야 됩니까? 누구부터 이겨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남을 이기는 게 쉽습니까? 나를 이기는 게 쉽습니까? 나를 이기는 게 쉬워요? 남을 이기는 게 쉬워요? 자기를 이기는 게 어려워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잠언서. 누구를 이기는 게요? 나를. 누가 나를 망하게 합니까? 남이 망하게 하지. 내 속에 있는 이 어리석음과 죄가 나를 망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싸움의 시간 다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까 우리 말씀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다른 건 다 있는데 허리띠가 없어요. 싸우는 군인이 다른 건 다 있는데 허리띠 탄띠 안 차고 왔다. 그런 병사가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탄띠 안 차면 허리띠 안 차면 전부 다 여기다 다 뭐 매달린 건 다 없어지고 여러분 허리띠 안 차고 다녀봐요. 혁띠 없이 다녀봐요.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다녀봐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또 의의 방패,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보지라. 믿음의 방패.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의 투구. 또 신은 뭘 신어야 돼요? 그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가 있어요. 밟을 때마다 모래가 가서 발바닥을 자극을 해요. 그럼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그래서 신발은 좋은 신발. 그래서 군인들에게 좋은 신발을 주는 거예요. 막 밟아도 가시, 돌짝을 밟아도 괜찮도록 그런 신발을 주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신발은 복음의 편안한 신이라고 해요. 참 아름다운 말씀, 복음의 편안한 신.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 십자가의 구속에 그 놀라운 이 완성하신 구속, 그리고 성령의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검을 가져.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말하면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소총이 없어. 대인화기가 없어. 그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마찬가지로 성령의 검을 가져. 옛날 방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님. 그리고 이 싸움이 나의 혼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관계 있고 서로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이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행하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배우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범사에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을 섬겨 복종하는 것이 싸움의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